그래서 지금 이제 조승우 씨 지금 이 순간 들으셨는데 조승우 씨가 또 유명한 지킬 장인이잖아요. 아, 네, 지금 이제 민우혁 씨도 네. 이제 지킬을 하고 계시지만 네. 이번에 민우혁 씨가 지킬 역에 새롭게 합류해서 긴장도 많이 되셨을 텐데 네. 조승우 씨가 좀 잘 챙겨주셨나요? 사실 어떤 그 선배 스타일입니까? 어떤 선배냐면요. 네. 그 제가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잘 모를 때도 지킬앤하이드라는 작품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넘버를 그쵸. 알 정도로 예. 굉장히 유명했었고 예.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조승우 씨가 굉장히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그게 느껴졌었어요. 근데 이번에 그 같이 합류를 하면서 그 팀 분위기를 봤는데 어우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팀워크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 개개인 다 좋은 사람들만 모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회식 자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네. 많이 했는데 그때 조승우 씨의 이런 후배들 챙기는 모습과 이 팀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아 승우 형이 이 분위기를 만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. 굉장히 모범적이고 후배들한테 아 뭐 그런 것들이 아 이런 선배가 나도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. 네. 너무 아니 그릇이 남다른 사람이에요. 아니 호영 씨도 맞아요. 친하잖아요. 매너블라만차 같이 했잖아요. 그렇죠. 아니 매너블라만차도 같이 했고 뭐 저랑 이제 벌써 뭐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 이게 보면서 그 위치에 오기까지는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맞아요.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. 그래서 뭐 미담이 너무나 많지만 일일이 나열하면 뭐 오늘 노래 다 못 부르지 뭐. 제가 딱 한 가지 미담을 말씀드리자면 승우 형 공연 없는 날에도 제가 하는 날엔 나오세요. 그래서 어 형님 오늘 공연 있으세요? 그러면 아니 그냥 너 응원하러 왔지. 저는 거기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왜냐면은 되게 멀기만 한 정말 존재였는데, 존재였는데 저를 위해서 딱 그렇게 해주시는 거 보고 너무 그 행복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첫 공연을 하는데 객석에서 아닌 그 옆에서 예, 예. 계속 그걸 봐주시고 예, 나올 때마다 야 너무 잘했다. 아 너무 잘했어. 그렇게 좋은 사람 같이 안 보이던데. 아니 왜냐면 너무나 우리가 맞아요, 막 맞아요. 카리스마가 맞아요, 있고 맞아요. 그야말로 탑 배우시고 맞아요. 연기 너무 잘하고 막 이러니까 예. 정말 동네 형 같아요. 늘 인상 쓰고 다니실 것 같고 왜 괜히 그렇잖아요. 근데 저렇게 막 인간적이라니까 조승우 씨 속에도 예. 그가 너무나 많아요. 그렇죠. 그럼요. 그렇죠. 네.